뭐 하는 거야? 당장 집으로 들어가요. 우리 식구들 식당 열기로 했어. 식당이라니? 그게 무슨... 우리 먹을 걱정 너무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은 회사 관두고 공부를 더 하든지 좀 더 느긋하게 다른 일 알아보라고요. 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게! 때려치라고 그딴 회사! 왜 이래?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돌아가. 당신 때문에 회사 난리 난 얘기 들었어.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쫓겨난 애 만에 말 많은 것도 알고. 그러니까 이쯤에서 당신이 뭘 안다고 떠들어! 대체 그 얘긴 또 어디서 들은 건데? 지금 그게 중요해요? 대체 당신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뭐? 황세희 그 여자랑 당신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면서 언제까지 일 핑계 대려고 했어? 보증나! 나 지금 피곤해. 피곤해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. 오늘은 정말 부탁한다. 아니, 나 이대로 못 돌아가. 짐 싸서 당신 손 붙잡고 갈 거야. 당신 이대로 두면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내가 못 살겠다고. 아버지가 왜 또! 여기서 아버지 얘기가 왜 나오는데? 왜인지는 당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. 내가 뭘 어쨌는데?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다 봤어. 내가 봤다고. 근데도 아무 사이 아니야? 내가 본 건 뭔데? 내가 들은 건 뭔데? 나 바보 아니야, 준영 아빠? 오늘 또 회사에 갔었던 거야? 그래서? 또 누굴 만났던 건데? 용선주 회장? 황봉철 사장?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? 못난 남편 굽어 살펴달라고? 알아서 기어나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. 여보! 가보자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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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가버리라고.